감사히 먹겠습니다. 네, 오늘 네 가정식 백반이었습니다. 아우, 반신욕을 맞춰서 그런지 와 혈색이 좋아요. 여러분도 반신욕 해보세요.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. 우리가 면역력을 기르는 데는 반신욕만한 게 없어요. 일주일에 두세 번, 네.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. 몰라 몰라. 여기다가 어떤 생선. 생선 살은 숟가락으로 네. 청양고추에 중독이 돼서 하루라도 안 먹으면 안 돼. 너 나를 어떻게 보고 까부냐? 어우 매워. 상추를 먹으면요 잠이 잘 와. 그게 좋아. 불면증 있는 분들 상추 드셔보세요. 꿀잠 잘 수 있습니다. 잠이 쏟아져요. 사실 불면증에 특효약은 따로 있어요. 특히 책을 싫어하는 분들, 네, 난해한 책 두꺼운 거 하나 사가지고 머리맡에 놓으세요. 잠 안 올 때 그거 보려고 하면 그냥 잠이 쏟아져. 아, 요즘 나물이 아주 좋아요.
아우. 그럼 장이야. 이 생선을 먹을 때는 보리차를 좀 부어줍니다. 보리차는 녹차에 말아먹는, 네. 이 맛. 양이야, 니거 먹어, 니 거. 너 사료 있잖아. 응? 오늘의 음식 한 줄평 가정식 백반. 가정은 우리의 최후의 피난처, 우리의 안식처. 가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야. 고맙습니다. 와우.